오늘은 그린 용액을 사용한 프리저브 드 플라워를 만들어 볼게요. 강아지 풀이나 유카리 같이 수간이 가는 푸른 잎 종류들은 그린 용액에 꽂아서 프리저브 드 플라워로 만들 수 있는데요. 그린 용액은 연두, 녹색, 분홍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원하는 크기로 끝부분을 사선으로 잘라 용액에 꽂아주세요. 이틀이 지났어요. 색이 오른 게 보이시죠? 이 상태로 저는 4일을 더 꽂아두었어요. 용액에 꽂은 후 최소 4일 이상이 되었을 때 줄기 끝부분 용액을 티슈로 잘 닦은 후 와이어로 고정해줍니다. 거꾸로 매달아 이틀 이상 건조해 주시면 우아한 분위기의 페니쿤 프리저브드 플라워가 완성이에요.